독독독독 아이 독독독 랩라이더 두 마리 어디 가노? 랩라이더 두 마리 지금 미끼는 호로 지금 나쁜 새끼 랩라이더 막아줘. 아 무슨 일이야? 어 의기상실. 내 이거 못 이기겠다. 핫 사안에 야 사안에 바뀌는데. 램창봉의 램라이더를 빼고 외할 택배를 넣어봤습니다. 창봉 택배 왔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한번 가볼까? 컨셉질 재밌겠는데? TV 입교님 아니 무슨 금단의 후급해서 두 명 뭐야? 자 지금 보시면은 인턴선 157명 넘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 43명, 정직원 4명, 도란맨 3명. 도란맨까지 이해하는데 후급해서 두 명. 아니 지금 후급해서가 브라더 형님은 연세 지긋하신 큰형님이시거든. 큰형님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야 입규정은 너 학생 아니야? 후급해서가 이게 월 12만원 결제이기 때문에 이거 출처는 좀 알아내야 돼. 엄카를 몰래 이거 엄카 결제가 될 수도 있거든.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BC카드! 중학생이 BC카드? 해외에서도 결제된다는 그 체크카드? 아니 저는 중학교 때 그 피카츄 돈가스 사먹기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혹시 사시는 곳이 부산이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감히 아뢰오지만 해운대? 저기 마린시티 쪽? 무슨 동인지만 설마 야 사직 야 잠시만 사직 야구장 쪽이면 혹시 그 사직 야구장 맞은편에 그 옛날에 그 송일국 형님이 살았던 그 사직 야구장이 그 내려다 보이는 그 아파트 혹시 그 쪽이에요? 했어 응.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부산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땅값 높은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일단은 해운대는 다들 아시는 곳이고 사직 야구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는 거면은 구라가 아니지 얘들아. 얘들아 중학생인데 월 12만원짜리 멤버십에 가입하는데 구라야? 지금까지 이미 보증이 된 닉네임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규님 아이고 잠시만 정직원 오셨다고? 잠시만 이거 경사날 일이다. 정직원 드디어 방금 한 명 나왔잖아. 부산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도시라서 사직 야구장이 보이는 곳에 사는 거라면은 부산에서 넘버 5 안에 든다. 야 저 정도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 정도면은 아 이거는 접대 모드 한번 가야지. 오늘 흑우패스 중학생 VIP분 모시고 2대2 한 게임 줘줄게요. 들어오세요.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란맨 이상 등급부터는 창봉의 친구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지금 보시면은 제 EQ짱 그렇죠 이 아이디거든요. 이분이 지금 흑우패스 가입한 중학생 형님이신데 어우 바로 근데 클랜 이름이 자 한번 달리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게시 털어줘야겠네. 이거 우리 접대 모드 한번 갈게요. 접대 모드 가야지. 뭐야 1대1부터 붙나? 아이 1대1부터 붙는데? 하하 무슨 덱 쓸까? 방어 안 하나? 아 1대1 1대1 아 와우 토네이도 토네이도 저 설마 로켓 병띤 램창봉, 로켓 병띤 램창봉 덱이네. 막아주고. 로켓 병띤 램창봉 덱이 아니다. 무슨 일이고, 이거? 무슨 일이고? 기술 들어갑니다. 아, 씨발! 잘못 왔다, 미친다! 씨발, 무슨 일이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타워 날릴 뻔네. 설마! 이거를 고려한 빅패치 랩라이더를 예상한 폭탄, 뭐야, 안 맞았군데. 랩라이더 너 오늘 위치 봐봐. 야, 위치 실화냐? 아니, 랩라이더로 방어하는 게 예상스러운데? 나가지고,
자, 이거 막겠습니다. 자, 토네이도! 토네이도! 이거를 박는다고? 한 번 더. 자, 이거를 막아야 이거 막아야 된다. 아, 바통, 어, 야, 폐황색 쓴다. 바통 미스 해골군데. 자, 막아야 된다. 막아야, 아, 피했다, 씨발! 무슨 일이야, 이거! 어, 토네이도 뭔데? 아, 로켓 데미지가. 막아줘야 된다. 자, 상대방 화끈 스무스하다. 자, 이거 막아야 되거든. 자, 저 악으로 끌고. 자, 이거 램라이드 막아줘야 된다. 어, 무슨 일이야? 어! 의기상실, 의욕상실. 내 이거 못 이기겠다. 다 이상한데 걷는 게 제일 이상해. 나 이 형님이랑 아, 2대2 좀 하고 싶어. 의정부 폭주 질러대기 도란맨 친추 넣어주세요 형님. 메일로 가자. 그 우리 사직 사는 우리 중학생 형님이랑 영광스러운 2대2 매치야. 오케이, 나이스. 야, 램라이더 나이스. 램라이더 나이스. 아, 근데 램라이더, 어, 1등, 어, 쌍피타고라스 가자고, 쌍피타고라스. 내가 이거 토네이도 준비할게. 이렇게. 오케이, 토네이도 확인. 어땠습니까, 형님? 우리 중학생이 토네이도 뭐, 따뜻했어요? 따뜻 스무스 했습니까? 피타고라스, 쌍피타고라스. 저, 코스도 많잖아. 아니, 잘했어요, 형님.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저 뚜껑 맞는다는 생각이지? 잘했어요. 나이스. 그 다 생각이 있는 거겠지. 플랜이 있는 거겠죠. 플랜이. 자, 이거 뒤에 놔주고. 어, 저 그렇지. 나이스. 오, 스파키 나왔잖아. 어, 저거 내가 처리할게요. 스파키는. 아우, 나이스. 동 나이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자고. 아, 아우, 토네이도 빠져도 보여주자고. 오케이, 보여주자고. 그 뒤로 당겨주고, 토네이도 뒤로 당겨주고. 빨리 당겨주, 빨리. 아. 괜찮아. 자, 램라이더 출동. 아, 자해. 아, 홀리 쉣. 불로 나온다. 오케이, 거기 나와 봐봐. 나야지. 자해. 너무 위험합니다. 자해는 위험해요. 자해는 위험한데. 마지막 기회? 아니, 그는 문제가 있는데. 독. 아니, 독. 램라이더 두 마리 어디 가노? 램라이더 두 마리 저 밀띠는 호로, 저 나쁜 새끼. 저 멍청한. 멍청한 저. 이거는 제가 패배에 제 지분이 99%예요. 우리 흑우패성이 정말 잘했는데 내가 패배 지분의 99%다 그냥. 자자자, 아,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걸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바통 굴려주고. 와, 무슨 일이야? 아니 그 눈덩이를 그 저기. 뭐하시노? 잘했어, 나이스. 후방에서 천천히. 아니, 코스트 10개 찼는데 안 내고 게임 튕겼나? 자, 내가 독 간다. 그거 잠시만, 그 아니, 그거를.
이거? 무슨 일이고? 일단 막아주는데 아니 내 똥을 지금 우리 다 치우고 계시거든요? 저 이거를 자 도둑 나이스 도둑 판단 나이스 나이스 와 도둑 실화냐? 와 사직 도둑 실화야? 킹 능성? 자 램라이더 자 램라이더에 어 상대방 파볼이 거의 오 눈덩이 타이밍 와 지렸다 눈덩이 실화야? 이거를 박아보야 되는데 오케이 박아보였어 역시 사직 라이더 자 지금 무시하고 가자 다 부숴보자 이거지 만회했지 역시 우리 흑우 패스 형님 창봉이가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게 뭐다? 접대 로얄이다 어 그렇지 EQ가 칭찬해줬어 형 잘하시네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 아 눈물이 날라가네 아씨 칭찬받았어 아니야 EQ야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형이 죄송하지 너 너무 잘했어 EQ야 근데 하나는 너 좀 각오해야 돼 방금 영상 컨텐츠 올라가면 너 조금 욕받이 될 수도 있겠더라 근데 귀여운 거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비매너 댓글 악성 댓글 바로 삭제합니다 좋게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사실 큰 기대 없이 만들었거든 근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턴 사원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한 달 990원인데 요게 회원전용 채팅을 위한 멤버십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팅을 열어두면은 사실 스팸도 되게 많고 비매너 채팅, 도배 그리고 방송과 무관한 채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유튜브는 회원전용으로 막아두는데 그래서 인턴 사원 그리고 이제 신입 그리고 정직원 정직원부터 이제 조금 세지는데 아 BTS 도란맨이랑 흑업패스는 사실 기대를 안 한 부분이거든 그냥 이제 명목상 만들어놨는데 또 우리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송구스럽게 창봉의 사리사욕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란맨부터는 이제 창봉의 친구 추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큰 뭐 혜택은 아니죠 뭐 소소한 그런 혜택인데 흑업패스 저기서부터는 달라지지 창봉이를 쥐랑 펴락할 수 있는 부분이지